근데 근무복장이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고 뭐또 직무마다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세 분이 생각하는 어떤 선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제가 생각하는 선은 우선은 고객이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정도. 그리고, 고객. 예, 그리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 서비스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리고 어려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네. 예, 때와 장소를 가려서, 아, 예. 예, 복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자유로운 복장의 회사예요. 우리 회사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네. 우리가 만나는 고객사가 자율성을 추구하지 않는 아까 얘기 나온 뭐 H그룹의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미팅을 해야 되는데, 나 너무 자유로운 복장을 갔는데, 이렇게 갖춘 정장 입고 오신 고객분이 오셨어요. 그럼 그분은 이제 나는 뭐가 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때와 장소 분명히 가려져서 복장을 이렇게 착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저희 회사도 지금 자율복장 입고 그렇긴 하지만 그 박규리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외부 손님을 만나는 날 같은 이제 외부 손님을 응대하는 스케줄이 있는 날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복장을 챙겨 입고 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날은 뭐 어떠세요? 어느 정도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정도 아니겠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저는 그래요? 뭐그뭘 입고 와도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 박스티에 반바지 입고 와도 뭐 전혀 큰 반바지 입고 문제는 와도? 없다. 예. 슬리퍼 신고 와도? 저희는 슬리퍼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건 큰 이슈가 출퇴근을 슬리퍼 신고 다녀요? 아니에요. 네, 저희는 슬리퍼를 신고 와요. 에이, 그건 아니다. 예, 쪼리 신고 와요, 아, 진짜요? 저희는. 네. 이렇게 쪼리시는 막 이렇게 끌게 되는데, 막, 무의식 아, 중에. 해독빵!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동안에 뭐 경험의 차이인데, 네. 지금 공무원들이 반바지 한다고 이제 뭐 시장님이 반바지 입고, 오, 아빠 양말 예. 신고 이제 구두 신고 그렇게 하는 걸 방송에서 본 적인데, 차라리 그렇게 입는 것보다는, 아, 예, 반바지 입는 반바지 입었으면은 차라리 더 편하게, 그 신발도, 저는 쪼리 그쵸? 신고 오는 게, 쪼리 신는 건뭐 크게 이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완전히 그래도 선이 거의 없다고 그럼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뭐 선이 없다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너무 잠옷처럼 입고 있는 아, 상황이니까. 예. 잠옷만 아니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바지에 박스티 입고 잘것 같은데. 트리닝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 느낌.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반바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트리닝 바지 입고 오는 거는 아직까지 그래도 그건 또 저희도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그거는 꺼려해. 서로 아직 도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묵적인 룰이네. 제가 예전에 한번 입어봤어요. 제가 입어봤는데 은근히 상사가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튜닝은 아니지 않니? 그래서 아, 아직까지는 튜닝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디어 선을 찾았습니다, 제가. 아, 튜닝은 안 된다. 튜닝은 안 된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또 직급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직원들 튜닝 입고 와도 크게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